어이, 에우소 장현. 에우소 호진. 소우준은. 어이, 에우소 지서. 오이, 에우소 범준.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서머스지.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봉지야. 뚜두뱅. 케첩입니다. 아밥. 올려바라밍 웅도이 스트레이스 포이. 마사입니다. 에우치아모 프라카랄요. 마사 마사. 발사. 칼레라. 사랑의 소우 아세스트라스. 아세스트라스. 오 슈퍼스타. 사랑하는 스투디. 스포세스. 제일 기억에 남는 음식은 슈아스코.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땅콩 과자인데 맥주 안주로 휴게소를 가던 간에 항상 있던 그 샌드위치. 파스텔이 되게. 그리고 까샥스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도시는 상파울루인 것 같습니다. 벨로 오리전치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꼬리치바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쌍팔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꼬리치바 인 것 같아요. 아마 상파울루 팬사인회에서 만났던 그 쌍둥이 꼬마 팬들인 것 같아요. 팬사인회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그 다리가 한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발을 짚고 공연에 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그 공연을 즐겼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저희가 공연을 하는 동안 춤추는 거를 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 팬 두 명이 탈진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걱정돼가지고 그 팬 두 명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연 너무 잘 봤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라고 Keep going 하라고 응원해주는 팬이 있었는데 그 팬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했다시피 벨로 오리전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벨로 오리전치 공연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벨로 오리전치. 벨로 오리전치에서 나온 것 같은 기분? 상파울루 공연인 것 같아요. 가장 아쉬웠던 공연은 꼬리치바. 저는 꼬리치바 공연이 제일 아쉬웠는데 꼬리치바 공연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상파울루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리우데자네이루가 가장 아쉬웠던 1, 2, 3, 4!
저희가 아시안스타 페스티벌 때 처음으로 갔던 한 식당이 있어요. 삼겹살 바비큐 집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상파울로 방문했을 때도 그 집을 갔단 말이죠. 그때 브라질 하이웨이 스타 스태프들한테 처음으로 저희가 쌈, 한국의 쌈 문화를 알려줬어요. 상추 그리고 된장고기 밥해서 먹는 쌈을 알려줬는데 되게 재밌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기하고 아무래도 그 벨로리전치 공연이 끝나고 재밌는 에피소드는 아닌데 좀 감동적인 게 공연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장님을 껴안으면서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남아요. 그 전 공연들이 다 뭔가 마음에 그 미치지 못했다면 그 벨로리전치만큼은 한 마음 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같이 대장님이 공유한 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이제 숙소에 와가지고 프로듀서 형과 같이 사운드 밸런스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멤버들이 다 놀러 가는데도 저는 항상 밤새 이제 같이 작업했던 기억이 나요. 공연에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기 1분 전에 멤버들끼리 파이팅을 하는데 파이팅을 할 때 범준이 형이 항상 리더로서 어떠한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때 범준이 형이 굉장히 마음이 급하니까 이제 좋은 시간을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We are good time! 우리는 좋은 시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입니다. 팬들의 그 열정과 열기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지만 앞으로의 또 공연이 잡히거나 또 브라질에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을 즐기고 그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팝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We are the world라는 곡의 녹음이 끝나고 다이애나 로스가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 리턴 오브 투지 공연을 하면서 약간 공감했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대해서 밴드로서 어떤 투어에 대한 동경과 낭만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었던 투어였고 또 처음으로 진짜 투어다운 투어를 해본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밴드로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투어였다. 덕분에 우리 투지 멤버들께도 좀 더 친해졌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운 투어여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턴 오브 투지. 멤버들끼리의 좀 돈독함을 더 다질 수 있었던 투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투어하면서도 많이 느꼈고 지금 한국 돌아온 지 거의 2주 가까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다져진 상태에서 온 것 같아서 제일 가장 큰 느낀 점 같습니다. 뜨거운 공간? 왜냐면은 브라질이라는 곳은 진짜 열정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곳에 가게 되면은 연습한 거에 진짜 10배? 그리고 100배까지도 막 흥분하고 그런 뜨거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브라질이 친구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언제 봐도 항상 반갑고 계속 보고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팬들이 하는 말처럼 정말 제2의 고향이죠. 제2의 고향. 그리고 저희가 음악을 하면서 처음 타지를 갔던 나라고 제일 많은 사랑을 또 줬던 나라이기 때문에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컨드 홈타운이라고 봐야죠. 저는 브라질 내에서도 브라질 사람들이 저한테 거의 하프 브라질리언이라고 하기 때문에 진짜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저는 뭐 시차 적응도 안 하고요. 그냥 브라질에 있었을 때 굉장히 행복했고 떠나기 싫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나라. 말로 해주지 않아도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해주는 나라. 지금까지 투어 중에 가장 많은 공연을 한 투어였었는데 하이웨이 스타 스태프들과 저희 프로듀서형 그리고 대표님 저희한테 좋은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하이웨이 스타를 만나면서 스텝과 아티스트긴 하지만 정말 가족 같고 이렇게 아티스트를 잘 챙겨주고 하는 스텝을 만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항상
무대에 있을 때 우리가 옆 좌우로 돌아보면 항상 옆에 우리 스태프들이 있어요. 하이웨이 스태프들이. 근데 항상 우리가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할 땐 같이 뛰어놀고 서로 심지어 무대에서 눈도 마주치면서 즐기고 그런 식으로 지금 공연을 하는 편인데, 그리고 우리 프롬 이제 세 번째 브라질 방문하는 거지만 꾸준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 보답할 수 있게 좀 더 멋있는 수지가 돼서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샤모. 마지막 벨로호르존체 공연이 끝나고, 공연이 끝났다는 그런 긴장감이 풀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 공연의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공연이 끝난 후에 너무 우느라 사실은 스태프 같이 일했던 하이웨이 스타 스태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 한국의 스태프들한테도 제대로 인사를 못했는데, 이런 멋진 투어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언젠가 다시 브라질에서 그 멤버 그대로 그리고 또 우리 팬들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이라는 곳에 있을 수 있긴 한 제가 뭔가 너무 항상 진심으로 음악을 느껴서 같이 옆에서 토요일에서 너무 좋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브라질 팬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한 마음 한 마음이 너무 진심이 되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브라질 나라를 왜 사랑하는지, 왜 좋아하는지를 다시 한번 몸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딱 한 번만 브라질에 더 갈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던 투어였어요. 그래서 되게 그냥 형? 누나들 느낌이었고 되게 얘기도 많이 했던 투어였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투어 기간뿐만 아니라 투어 전부터 프로모션 기간까지 해서 너무 고생 많았고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줬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른 또 봐요. 차오.